일단 착용샷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군살 커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가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이스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안에 이제 지금 촬영용으로 이너 팬티를 입긴 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너 팬티 없이 입으면 이렇게 비춰지는 소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레이스 버전이 아닌 걸로 요청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전체가 심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팬티도 이번에 출시됐다고 하니까 취향에 맞춰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 가슴골 부분이 레이스가 되어 있어서 이 브라 이름도 이제 전체적으로 말랑 브라 팬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전체적으로 심리스 재질이다 보니까 안에가 비추는 걱정도 없고 되게 편하고 노 와이어예요. 그래서 와이어가 없으니까 이게 좀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 때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촉감도 좋고 안에 패드가 원래는 분리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안에 일체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세탁할 때도 손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두께가 있다 보니까 군살 커버 이런 게 가능하고 근데 색상도 되게 다양해요. 가까이서 봤을 때 색상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저는 라이트 핑크색이고 아무래도 좀 커버감이라든지 볼륨감이 있으신 분들은 M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 X라지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시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래 팬티랑 그리고 여기 브라 둘 다 M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색깔이 라이트 핑크인데 아이보리, 라이트 핑크, 라이트 오렌지, 그리고 라이트 블루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취향껏 입으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질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좀 편안한 심리스 브라 찾으시는 분들이나 속옷 라인 비추는 게 조금 싫다라고 하면 하나도 안 비치는 재질이라서 옷 입었을 때도 괜찮고 특히 이 원단이 되게 좋은 원단이어가지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패드 간혹 가다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특히 일체형이라서 하나도 빠질 일이 없고 특히 제 부유방이나 군살, 등살 커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요게 딱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착샷은 이렇게 느낌을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안에가 이제 이너 팬티를 입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너 팬티 없이 입으시면 훨씬 더 예뻐요.